아로야, 어때? 거긴 날씨가 추우니? 눈이 오고 추워? 여기도 추워. 이렇게 날씨가 춥고 밤이 되고 그런 말이야. 할머니는 네 아빠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 여보, 그때가 집에 네가 3살인가 4살 그때 그러니까 됐을 지금 때지? 아로가 4살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로 또래가 그게 뭐 거의 그래, 비슷하네. 그때쯤. 근데 아로야, 너네 아빠는 아기 때 열이 자주 나곤 그래서 집에 꼭 체온계가 늘 옆에 있어야 됐었어.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면목동 살 때였거든. 그런데 낮에부터 열이 좀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었어. 그런데 밤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서 열이 내리질 않고, 약을 먹였는데도 말이야, 열이 내리질 않고, 그러더니 한밤중이 되니까 38도, 39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혀지고 하얗게 되고, 그리고 손발 떨다가 손이 뻣뻣해지는 거야. 생각나, 여보?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런데, 경기라고 그러는 거지. 경기.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 때는 늘 그러한 그 열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게 그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걱정된 일은 아니고, 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는 했지만은, 그때 우리는 처음 당했어. 그런데 애가 막 손발이 굳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니? 근데 그때 너네 할아버지도 나도 딱 떠오른 생각이, 의사가 그랬어. 애가 경기를 일으키면은 손발이 굳어지고 뻗고 이럴 때 이를 이를 빡깨물지. 악물게 되면 그때 힘을, 잘못해서 혀를 깨물게 되고 그럼 큰일 난다는 거야. 그 말이 딱 생각났어.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지? 손을 놓지, 손가락. 일단, 손가락. 손가락을 일단 이에다 넣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악 졸리면서 빼더라고. 그래서 다음 너무 순간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이번엔 내가 내 손가락을 넣었던 거야. 그런데 아니, 애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니? 정말 이 뼈가 부러질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게 뺐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를 위해서 이런 막대기 같은 데다가 헝겊을 감아가지고 그런 그래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준비해 두라고 된다고. 그랬는데 깜빡했던 거지. 그러고서는 애가 어떻게 됐겠냐, 마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뒤집어엎고 들쳐없고. 들쳐엎고 달려나갔지. 동네 병원으로 갔지. 깜깜했어 아주 그냥. 왠가면 겨울밤인데다가 눈도 내리고 눈도 많이 쌓였지, 눈이. 눈바람도 불고 추웠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그때가 그래갖고 아마 새벽 1~2시쯤 됐나? 하여튼 괴괴했어 동네가. 그리고 그래서 동네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문을 두들겼지. 의사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그러더니, 아이씨, 아로야,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야. 큰 병원에. 그게 무슨 말이니? 자기는 얘를 지금 고쳐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얘가 애기가 당한 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거지. 이 작은 병원의 시설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때 그 절망을 말할 수가 없었지. 그래갖고서는 다시 애를 들쳐오고 길거리를 나왔는데 택시가 있어? 없지.
어떻게 하다가 마침 차를 하나 잡았어. 메디카 센터로 가줬어요. 메디카 센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원의 하나였으니까. 서울대병원 같은데 너무 멀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을지로 육과에 있었는데, 말하자면 국립의료원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메디컬 센터라고 알려진 그런 병원이지. 그로 가자고 그랬지. 그래서 의사 그 말대로 우리는 큰 병원에 갔던 거야. 아, 그런데 일단 아이를 응급실을 데려갔지 뭐니. 그랬더니 그 응급실에 있었던 의사가 그러는 거야. 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야. 뭐 물론 이제 체온도 다시 재보고 뭐 눈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더니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같아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계산제 체온이 내려가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뇌망염으로 갈 위험성이 좀또 많다고. 있다는 거야, 뇌망염. 근데 그 뇌망염이라는 말은 나한테는 무슨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그럼. 말이었었어. 뇌망염이요. 근데 사실 그때 난 뇌망염이 뭔지는 몰랐어, 진짜로. 그러나, 아니, 그런 말은 들었고, 말이 주는 뇌망염이 뇌가 그럼. 손상되는 거니까 이건 말하자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럼, 그럼. 거죠. 그러더니, 우리 보고 나가 있으래.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왜,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척추에서, 척추액? 뭐, 하여튼, 그걸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그런데 그때 이제, 서른 살짜리 아이니까 애가 이제 좀 깨어났고, 말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병실에서 나가고, 그리고 애를 이제 엎어놓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덤벼들어서, 주사를 꽂는데, 아니, 그거는 내 상상이고, 우리 나왔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그 병실 밖으로 걔가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 당신? 나 죽어? 엄마라고 막 소리면서,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나 죽어!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어린애가 살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니?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 그 말이, 살려달라고, 엄마 살려달라고 하는 말은 난 지금도 귀에 쟁쟁해. 아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게 척추에서 무슨 수액 뭔가를 척추에. 척추액을 뽑는 과정에서 아마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온 그래서 거겠지. 나중에 그 말을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했더니 그렇게 아픈 거래, 그게. 어른도 아픈 거고, 그렇게 아픈 거래. 아우, 나는 그 말이 지금 잊혀지지 않는다, 하루야. 너만 한 나이 때 아빠가, 내내 아빠가 그랬어. 그리고, 막 귀를 막았지만 할머니는 귀를 막고 막 그냥 그랬지. 아휴. 그러고서는 이제 병실에 입원을 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 이건 뇌망염으로 가니까 어떻게든지 체온이 내려가기만을 큰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애를 다 옷을 벗기고 벗기고 알코올로. 알코올로 계속 닦아주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그냥 그 추운 겨울날인데 벗기고
펄펄 끓는 내 몸에 알코올로 닦아주고 닦아주고. 알코올로 닦는 거는 알코올이 증발이 잘 되니까 몸을 몸에 있는 온도를 열을 뺏어가는 거지. 뺏어 나가기 때문에 열을 내리는 방법이 무슨,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쓴 거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알코올 같은 게 집에 상비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찬물을 이제 수건을 짜가지고 머리에도 얹어주고 닦아주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때 이제 내가 정말 체험한 게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거 즉 아이를 기를 때 가장 무섭고 조심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열이다. 열이 나는 거다. 열이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걸 내가 그때 체험했는 거야. 체험했지. 그리고서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아로야 그렇게 금방 결과가 나오니? 하루 이틀 입원을 했었지. 아우 그 추운 병실에서 그때만 해도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1971년도에 내니 아빠가 태어났고 한 75년도쯤 되었나 74년도쯤 4년, 됐다. 74년 정도? 그래 74년도쯤 됐었을 때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 그래도 지금 같지는 않고 막 춥고 썰렁하고 그런 데서 아우 정말 아우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니네 아빠가 그랬단다. 그랬는데 결과가 나왔어. 괜찮다고. 그래서 금방 퇴원했지. 아로는 혹시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자주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로야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지 몇대 지나면은 한 그저 몇 년?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은 그런 일이 없어져. 뭐 열 때문에 경기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잘 감기 들지 않고 열나지 않게 잘 조심하면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그 이후로도 한두 번 있었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더니 정말 한 6살, 7살 되니까 없어졌어. 그런 일이 없었어. 참. 그러니까 걔가 열 때문에 경기 일으켰던 게 한 서너 번은 되나? 그렇게 됐지.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런 막대기에다가 헝겊에서 꽉 옆에 꺼주도 감아가지고 놔두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내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하니까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손가락이 잘린다는 거야. 어린애지만은 그 힘이 그렇게 무섭고 큰 거지. 근데 물론 지별이는 그 기억도 안 나지 뭐. 그럼 어릴 때니까. 그래서 아유 집에 꼭 있어야 될 게 체온계고 또 그 이전에 열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그게 애기 엄마들의 첫 번째 일이야. 하루야 너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뛰고 감기 들지 말라. 감기 들지 말아야 돼. 짜오 짜오. 짜오 짜오.